리프트가 안 된다고. 이거 큰일 났어. 저쪽에? 어린이차 안돼 안돼. 와. 와. 저 상황에서도 저 이걸 어린이차 잃어버리냐? 저 다행히 안 부셨어요. 와. 와. 저거 내가 잃어버렸어. 나 진짜 이거 안 부시기 다행이다. 와 큰일 날 뻔했다. 진짜 간발의 차였다. 이쪽에. 뭐 웬일이니? 아니 저걸 사람이 자기가 밟겠냐고. 아니 저거는 저게 아 여기를 부딪힌 이유는 여기를 쭉 가면 옹벽이라서 크게 다치고 우리 딸 죽을까 봐.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좀 가파르게 약간의 이렇게 좀 언덕이 있어서 여기 부딪히는 게 제일 낫겠다 싶어서 이쪽으로. 아, 순간적으로 판단을 와 정말 판단할 수 있는 게 대단하다. CCTV 다시 한번. 저걸 그냥 잃어버렸어. 왼쪽으로 버렸어. 버튼 이유가 이쪽에. 여기를 가야 속도가 줄을 것 같아서. 당신 와. 자기 쪽으로 부딪혔어. 아, 딸 보호하려고. 그리고 내 쪽으로, 그죠? 아빠 쪽으로. 어, 자기 딸 다칠까 봐 아빠도 운전석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저쪽으로 더 가면 여기. 내 딸 있는 쪽으로는 안 가고. 안 가.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오, 지금 계속 밟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저게 지금. 그러니까 계속 나오잖아요, 예. 연기. 지금도 계속 부딪히고 미친 듯이. 꺼졌다, 이제. 꺼졌다. 예. 이 사고 어떻게 보셨어요? 차가 이렇게 급발진이 누가 봐도 저거 좀 누가 밝힐 수 없나? 어 무서워 차 타기 무섭다. 결국은 경찰에서 EDR 자료를 이분이 받으셨어요. 아유 그 받아서 EDR 뭐예요? EDR 자료에 네. 나왔어요? 안 나오지. 똑같나요? 제가 이분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 변호사님 말이 안 돼. 제가 미친 놈이었습니다. 와 또 내가 그거만 제가 보면. 제가 브레이크는 안 밟고 가속 페달을 99% 밟았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똑같다니까. 붙여 뭐 그런 거 뭐냐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래. 말도 안 돼. 의미가 없네 EDR. 그래서 제가 이 컴퓨터 자료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 그냥 잊기로 했습니다. 왜? 다행히 딸은 그렇게 크게 다치지 않았대요. 아휴. 그러나 이분은 지금도 이게 2020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도 내가 미친놈이었을까? 내가 딸을 태우고 내가 마지막 그 순간에 딸을 살려야 된다는 그러면서 내가 왼쪽으로 핸들을 틀었는데 그런 생각까지 갖고 있었는데 브레이크를 안 밟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렇지, 내 자신의 생명과 내 딸의 생명을 네. 담보로 강란의 질주를 할 수 있겠냐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로. 할 이유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자동차에서는 봐라 데이터 봐라 EDR 기록 봐라. 아 위아플라고. 그냥 그 EDR 자료로 인해서 본인들에게 문제가 와. 없다라는 증거를 만든 것 같아. 진짜 와 이거 너무 무서웠다. 이게 왜 급발진이 아닌지 니네 자동차 회사에서 한번 밝혀봐. 이게 돼야 되는 거지. 그치? EDR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근데 무턱대고 이렇게 할 건 아니고요. 아, 급발진으로 보였는데 막상 보면 운전자 잘못인 것도 많아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블랙박스를 봤을 때 오디오가 필요합니다. 오디오가. 어 누가 깍잡아. 어 이거 브레이크 안 돼. 이것도 오디오가 없어. 이것도 오디오가 없어요. 아. 너희 오디오 키고 다녀. 블랙박스 오디오 꼭 키고 다녀야 돼. 부탁할게 형이. 맞아요. 그리고 이 사고가 벌써 내 햇수로 이제 3년 지났는데요. 그래도 잘 계시겠죠 지금. 아빠와 딸의 가슴에는 그날의 트라우마와 그리고 억울한 심정 아직까지 지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진짜. 그때 못 지워. 저거는. 그러면 이런 급발진 사례, 급발진 혹시라도 급발진 의심 그런 상황이 되면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한 번 더 들어보면. 그쵸. 그래도 예.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의 목소리를 맞아. 들어보시겠습니다. 시동을 두 번에 나눠 거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자동차는 시동 걸 때에 전압이 여러 군데 공급되기 때문에 전자적인 시스템에 다 연결돼서 가야 된다. 브레이크 밟지 말고 누르고 그다음에 계기판이 나타나고 내비게이션 자리 딱 잡았을 때 다시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거는 겁니다. 아, 시동 걸 때. 두 번. 이건 처음 알았어. 자, 이때 바로 출발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급발진이 처음에 시동 걸어서 출발할 때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워밍업을 하고 출발하는 게 좋겠다. 아, 그렇군요. 1번. 거기에 먼지라든가 습도가 안 차주게 하는 게 되게 좋겠다. 전자 시스템 센서나 컴퓨터가 습도에 취약하니까 그냥 문 닫지, 창문 닫고 히터 온도를 최대로 높여요. 그래서 습도가 안 생기도록 하면 센서가 오작동될 확률이 적다.
차도 관리해야 되는구나. 와, 내 거 조심해야겠다. 그다음에 또 제조사, 베이커나 정부 해야 될 일이 더 차를 제어할 수 있는 걸로 만들려면 진공 펌프를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 지금 가솔린은 진공 펌프가 없어요. 그냥 엔진 진공 상태만 이용하는 건데 만약에 급발이 생겼잖아요. 그렇게 되면 진공이 없어져요. 진공 상태가 없어지면 그렇게 안 돌아요. 그래서 운전자 앞으로 이렇게 딱딱하게 되는 거예요.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따로 진공을 달아두면 지금보다는 차를 세울 수 있는 확률이 또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나한테 나면 나는 어떻게 좋지 않니? 그때 한 번쯤 연습해보면 좋겠고요. 첫 번째, 만약에 당황스럽겠지만 급발이 생기게 되면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으면 안 됩니다. 한 번 핸들을 딱 잡고 브레이크를 쭉 밟고 끝까지 속도를 최소한 줄이는 게 두 번, 세 번 가서 더 약해지기 때문에 급발이 생긴 차는 여러 번 밟으면 브레이크 안 듣는다, 더 안 듣는다는 사실.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이 도로라면 인도 쪽에 보면 보도블록 같은 게 있잖아요. 턱 옆에. 그쪽으로 빨리 차선을 변경을 해서 그쪽에 타이어를 바짝 붙여라. 그쪽으로, 한쪽으로. 그래서 펌프를 내서 차를 세우는 방법.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없다라고 하면 벽을 정면으로 접수해 봐도 안 되고 측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으로 절대 전봇대를 받거나 가로수를 받거나 덤을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브레이크 안 듣고 봤을 때 이걸로 전자식 브레이크, 요즘 나온 거를 좀 활용해도 좀 속도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자식? 옛날에 브레이크는 발로 밟는 브레이크 100이라고 하면 핸드브레이크 20밖에 힘이 없었어요. 요즘 나오는 전자식 핸드브레이크는 4바퀴를 고정시켜, 유압으로. 계속 당기고 있으면 발로 밟는 브레이크 한 10% 정도의 힘이 있어요. 한 번만 올리면 잠기잖아. 근데 계속 올리고 있으라고. 아, 잡고 있으라고? 네, 잡고 있으라고. 우리가 이제 갑자기 생기면 사실 당황스럽잖아요. 멘붕 오거든요. 아무 생각 안 나요. 그럴 때 한 번쯤 연습을 나름대로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있어요, 여기 사람. 또 사람. 왜 저 차가 갑자기 달려와요? 어머! 순간적으로 저렇게 갈 수가 있나, 차가? 급발진이가 진짜. 그러니까 미끄러지지 않아. 다행히 보셨어요, 근데 들이치기 전에. 블랙박스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 그날 엄마를 대신해서 딸이 엄마의 매장을 이렇게 봐주고 그리고 이제 퇴근시켜주기 위해서 엄마가 딸을 태우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할 거예요. 출발하겠습니다. 자, 출발하는데 이상해? 쭉 간다. 자, 아이고, 네, 좌회전 꽉 힘들어서 쭉 가는데 빨간불이에요? 막간에 빨간불인데? 아, 차가 안 좋아. 서서히 처음에 빠르지 않은 저거 빠라지기 시작한다? 브레이크 자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막 속도 빠라지기 시작하더니 너무 빠른데? 상관없어. 여기를! 점점 더 빨라져.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 너무 무서우셨겠다. 이 과정이 굉장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무서웠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는지 지금 생각하면 또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지금도 그 트라우마가 차가 말을 안 듣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이거는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저희 딸을 태우고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기어 변속을 해서 나가는데 국가님, 아유.
저희 딸을 태우고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기어 변속을 해서 나가는데 차가 그때부터 이상한 거예요. 차가 브레이크가 안 밟히고 핸들도 되게 막 빡빡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와. 와. 너무 좋지. 브레이크든지 시동도 안 꺼지고 그냥 계속 가서 한 거예요. 근데 이때는 그런 판단이 안 될 수 있어요. 차의 굉음이 웽웽 하는 소리가 딸내미가 뛰어내리자고 무서워서 엄마 뛰어내릴까 뛰어내릴까 그러면서 계속 시동도 꺼보고 브레이크도 몇 번 밟았어요. 근데 속수무책인 거예요. 와 되게 와 500. 저희 딸은 이제 척추 10번 뼈가 이제 압박골절 된 걸 나왔고 저는 흉추 7번 압박골절 됐다고 많이 다친 거라고. 오. 어머. 에? 왜? 엄마하고 딸이. 와 찌그러진 것 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많이 안 되죠. 사랑하는 딸을 옆에 태우고. 아비규환이었죠. 아, 너 죽었나? 나 이제 오늘 죽네? 아, 근데 살고 싶다. 너무 무섭다.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어. 이야. 어, 근데 여기서 진짜 와, 지금. 아, 완전 세차됐어. 세차야, 세차. 무섭다, 진짜 누가 될지 모르니까.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그 EDR 그 분석 자료를 통해서 이제 결과는 이제 나왔는데 브레이크 밟았다는 흔적은 없고 어쨌든 그 데이터상에 프락스를 밟았다고 하니까 운전자가 130km의 속도를 냈고 운전자 과실로 나온 거죠. 네. 와. 우리 가서 뭐해? 요쯤인 것 같아요. 아마 표지점에서 보면 차가 가다가 막 휘둘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쪽에서. 오, 컨트롤이 안 되는구나. 예, 그러면서 속도가 점점 가속이 됐었죠. 예. 오, 이 지점 근처에서 아마 와이퍼가 초기에 출발할 때는 작동되지 않던 와이퍼가 이 지점에서 와이퍼가 작동됐는데 그게 어떤 사유로 작동됐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냥 핸들만 잡고 있어도 겁이 나는데 그 상황에 어떤 거를 내가 와이프를 움직일 이유가 없는 거지. 말이 안 되지. 이거 빨라지겠어. 어, 와이퍼도 어, 진짜 무섭겠다. 와, 잠깐만. 더 빨라서 어떻게. 오, 나름 무섭겠다. 저기 보시면 이제 여기 그 방지턱이 시작되는 시점. 방지턱이 저 차 지나가는 쪽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왜 여기를 지금 계속 과속해서 100 이상으로 달린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를 100 이상 달린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차가 진짜 이상했다는 거. 그치. 이거. 말이 안 되지. 완전 고장이 났네, 차가. 뭔가 기계적 결함. 어떻게 몇 개야? 네, 김피스 교수님, 박병인 명장님. CCTV 영상을 보면 좁은 골목에서 차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는 거 보면 아, 이건 전 정상적인 운전 방법은 아니구나. 저건 급발진 유형과 거의 같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의 한 종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1, 2초 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상당히 길게 운행이 돼요. 근데 과속 방지턱도 한 5개 정도 토하면서 차가 튀어오를 정도로 굉장히 고속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급발진의 가능성 굉장히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 영상을 보면 저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느냐. 사람의 힘으로서는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미쳤거나 차가 미쳤거나. 네, 그렇죠. 아니 딸을 태우고 가면서 그러면서 오디오는 없지만 엄마 우리 뛰어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 미친 듯이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는다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죠. 안 되겠죠.
그럼에도 아까 EDR 기록에서는 계속해서 속도가 더 올라가고 네네.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저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국회 부의장실. 국민들에게 늘 큰 도움 주시고 계신데 이번 법안에도 큰 도움 그리고 조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법안? 이 급발진 관련돼서 제조물 책임 법을 개정하려고. 대박이다. 자동차 제조업자 등은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당시에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 급발진 의심사고도 어느 정도까지만 우리가 보여주면 이 정도면 급발진도 보여진다. 그때는 자동차 회사가 우리에게는 잘못이 전혀 없다. 차체 결함이 없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지도록 그걸 입증 책임이라고 그래요. 입증 책임이 바뀌어야 된다. 입증 책임의 전환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분들 꼭 이번에 이 법 제대로 좀 바꿔서 만들어 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장을 주시죠, 이거. 여기서요, 페달 블랙박스에서 포인트가 있어요. 한 발이죠? 네. 양발 아니죠? 네. 이걸 보여주면서 브레이크 밟는 거. 그러면서 페달 블랙박스에는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뭐가 필요해요? 아니, 이 자체에서 뭔가가 있어야 돼. 뭔가가 있어야 돼. 뭔가 추가돼야 돼요? 시간이 나오면 되지 않아요? 시간. 예. 네. 아니. 시간이 나오는데. 어? 어, 맞아? 어, 맞나 봐. 어? 어, 맞아? 어, 맞나 봐. 나오세요. 와! 아, 너도 필요한데. 와, 이걸 놓치다 미연이. 시간이 중요해. 와. 아, 이건 진짜 부럽다. 시계가 있어야 되는 거. 아, 여기 보세요. 숫자 있잖아요, 이거. 그렇죠. 네. 숫자. 요 시간과 킬로미터가 나오는 요 영상의 정보죠. 요게 세 개가 딱 일치되지 않으면은 붙였네. 그러네. 똑같네. 편집했네.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맞췄어요? 왜냐면 우리 촬영할 때도 이제 아, 이거 뭐 이런 것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치해야 되는 시점이 뭔가 필요해요. 규현이 또 슬레이트. 슬레이트 이거 치잖아.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출고 시킬 때 자신 있으면 페달 블랙박스를 장착해서 나와라. 아, 그럼 너무 좋겠다. 자신 있으면 그렇게까지 되면 제일 좋을 텐데요. 진짜. 지금은 고속도로 밤입니다. 아이고. 밤에. 밤이면 안 돼. 아니, 생각보다 많이 있네. 진짜. 무서워라. 앞에는 무서워라. 동생 부부가, 뒤에는 형님 부부가. 아, 그러다가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진짜 아무 일도 없다, 사고나기 전에. 갑자기 확 간다니까. 아직까지는 평온하죠? 그런데. 계속 간다. 계속 가는 거예요? 큰일 났다.
계속 긁혀가지고. 브레이크가 안 돼. 형님! 형님! 아줌마님! 빨리 얼른 불러. 아니, 저 지금 저거 잠깐 보는 순간 너무 지옥 같아서 내가 만약에 저 상황이라면 아무 생각 안 들 것 같아. 너무 막 손에 땀이 다 나요. 아까 그 차를 쾅 들이받고서도 한참 동안 밀려갔잖아요. 네. 최소한 150m를 아까 들이받고서도 멈추지 못하고 가드레일 꾹꾹 밀고 나가다 멈췄는데. 2차 사고 안 나고 다행이죠.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분이나 탔잖아요. 네 분이나 탔는데 네. 그러면 다친 사람은 없었어요? 이 사위분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그 당시에 운전자인 장모님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남편 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저기 조문하고 오는 길이었어요. 성남에. 갑자기 차가 좀 약간 이상하더라고. 뭐 흔들하는 느낌이라 그럴까? 흔들? 막 웽웽 소리가 차에서 이상한 막 소리가 나는 거야. 막 그러면서 왜 이래 서세워 좀 빨리. 와, 저 소리 다 공통적으로 굉음을 듣는 거. 비슷하게 무섭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전혀 듣지를 않아요. 자동에서 수동으로 이제 놓으면 이제 속도가 일단 줄으니까 일단 그거 하고 핸드브레이크를 천천히. 이 핸드브레이크를 올렸던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나도 브레이크를 세게 계속 밟아도 전혀 안 들었어. 아무 느낌이 없어. 이거 안 된다고! 이거 그런 이거! 제 차는 완전히 폐차했고요. 완전히 뭐 타이어가 이렇게 바퀴가 안으로 휘어 있더라고. 내려가서 보니까. 그거를 요구했대요, 사위가. 그런데 그걸 줄 수 없다고 그런대요. 이게 소비자한테는 법적으로 줄 의무가 없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왜? 집안에서 그런 차를 직접 정비 이렇게 센터를 하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보고 수시로 그랬기 때문에 차에 문제는 없다는 거는 뭐 자신할 수 있어요. 고치 빨리 해봐. 억울하죠. 억울한데 급발진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책임을 지겠다 이런 전례가 있나요? 없잖아요. 어머니도 알고 계시는 거 저런 거를. 포기하고. 그걸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게 맞아요. 맞아, 저 표현이 맞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요. 급발진으로 해서 사고가 났으면 그거에 대한 이렇게 보상을 해주거나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억울해요, 진짜. 이거 안 된다고. 이거 계란 이거. 이런 게 억울함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자동차관리법 EDR 기록을 달라고 그러면 자동차 회사에서 줘야 됩니다. 안 주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요. 네. 근데 그 법이 시행된 게 2015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됐는데 이 차는 그보다 3개월 전에 출고했어요. 그래서 이 법 시행되기 전에 나온 거라서 우리는 EDR 그 기록을 줄 의무가 없어. 못 줘. 뭐 한다고요? 예, 못 줘. 못 줘. 뭐 한다고요? 예, 못 줘. 이게 현실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진짜 이게 늘 얘기해도 이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거 본인도 알 텐데. 그래서 저희 한블리에서 언젠가는 페달 블랙박스 달린 차에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되면 언젠가는 그럼 확실한 거죠. 네. 언젠가는. 예, 언젠가는. 언젠가 진짜. 그래 EDR은 정확치 않다. EDR은 객관적이지 않다. EDR은 그들만에게만 과학적인 것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그날까지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네. 80대 20대 얘기했어요.